안녕하세요, 마스터 왕입니다. 오늘은 택견 수련을 할 때 하는 다양한 견주기들이 있는데 그 견주기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결련 택견, 비각 택견, 예법 택견을 순서대로 배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각 과정별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견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놀이 택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견주기라고도 하는데 그 다양한 견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택견을 처음에 배우게 되면 품밟기라는 다양한 스텝을 배우게 되는데 품밟기를 배우고 나서 바로 견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견주기는 바로 발등밟기라는 놀이 택견인데요. 이 품밟기를 배우고 나서 품밟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인 거죠. 그 발등밟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품밟기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발등밟기 하는 모습을 먼저 제 조교와 함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수련생들이 어떻게 수련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품밟기라는 기본 스텝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품밟기 굉장히 다양한 스텝이 존재합니다. 기본 품밟기에서부터 가령 뭐 헛밟기도 있고 접어밟기도 있고 품 빼며 밟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품밟기 스텝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스텝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항상 마주보고 견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놀이택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발등밟기 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품밟기를 익혔으니까 이 오금질과 품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등을 밟는 타이밍 연습을 하는 건데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연습이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왼발을 앞에 내놓고 앞발로 건드린 다음에 바로 견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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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수련생들이 어떻게 발등밟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밟고 오잖아요. 네. 이렇게 발등밟기를 하고 나면 품밟기와 더불어서 활개짓을 배우게 되는데요. 활개짓은 이렇게 한복이 이거 지금 생활한복이라서 좀 이 품이 적은데요. 한복에 깃이 되게 넓어서 새 날개짓 같다 그래서 택견에서 손을 움직이는 걸 활개짓이라고 합니다. 이 활개짓도 다양한 동작들이 있는데요. 뭐 활개 뿌리기, 활개 긁기, 활개 돌리기 혹은 또 활개짓에서 연결되는 손질, 뭐 상대방의 덜미를 잡는다든지 손목을 잡는다든지 다리를 잡는다든지 하는 손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활개짓이라고 합니다. 이 활개짓을 배우고 나면 또 거기에 맞는 놀이택견이 있는데 발등밟기에 얹어서 상투잡기 혹은 머리짚기라는 놀이택견을 통해서 이 활개짓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택견, 결련택견 경기에서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없지만 덜미를 잡는다든지 상대방의 팔을 잡아챌 수 있는 손을 보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예법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릴 수 있는데 이 활개짓, 상투잡기, 머리짚기를 통해서 손의 공방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개짓을 어떻게 놀이택견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등밟기에 얹어서 이 상투잡기, 머리짚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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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대한 공방의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생들이 어떻게 수련을 하는지 수련생들의 수련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발뜰질입니다. 택견에는 다양한 아랫발뜰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우킥, 그러니까 택견에서 말하는 장대거리 외에도 안에서 밖으로 차는 내차기, 발바닥으로 곱게 뻗어서 차는 촛대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아랫발뜰질이 존재를 합니다. 네, 물론 택견 경기에서 아랫발로 승부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윗발길질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뭐 다양한 페인트 모션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아랫발질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혀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바로 윗발길질로 승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발길질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랫발길질로 어떻게 견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차기, 정강차기, 촛대차기, 장대거리, 째차기, 퍼벅치기 등등 다양한 발길질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랫발길질 견주기를 통해서 숙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 준비, 시작!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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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발길질 견주기를 통해서 아랫발길질의 스피드도 늘릴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타격감도 높일 수 있고 실제로 찰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련생들이 이 아랫발길질로 어떻게 수련하는지 수련생들의 수련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태질입니다. 태질은 상대방을 잡아서 넘기는 기술을 말하는데 택견에는 다양한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또 택견 경기 승부의 70% 이상이 태질로 승부가 나는 만큼 굉장히 태질이 발달한 무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유도나 레슬링과는 좀 다른 것이 유도는 상대방의 옷이나 깃을 잡고 넘길 수 있지만 택견은 옷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택견 경기에서 잡을 수 있는 부위는 목덜미, 그리고 손, 차는 발, 이렇게 한정적인데요. 그런 만큼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랫발질에 얹어서 태질,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견주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 시작!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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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아랫발길질과 태기질을 통해서 발길질에서 태기질로 전환되는 타이밍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수련생들의 수련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 대답은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어.
네, 다음은 윗발길질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택견 견주기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요. 네, 이렇게 풀로 견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견주기를 통해서 좀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윗발길질인데 택견은 백기신통 비각술이라 할 만큼 얼굴을 차는 발차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택견 룰은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한 번만 빠르게 가격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KO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발차기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윗발질까지 포함이 돼서 아랫발질, 태질, 그리고 윗발질 이 세 개가 결합되면 택견 견주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택견 견주기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발질을 찰 수 있고 네, 상대방을 잡아서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윗발길질을 찰 수 있습니다. 다만 몸통은 밀어서만 찰 수 있고 앞축으로 곧게 뻗어서 찬다든지 네, 발 뒤꿈치로 찍는다든지 혹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렬 택견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택견을 보실 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택견은 이미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무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호구라든지 안전장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부상을 입히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견주기를 통해서 몸통을 세게 차서 갈비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거니와 또 혹은 옷을 잡을 수도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이런 옷감들이 되게 귀해서 한번 찢어지고 나면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경기 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택견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렬택견 견주기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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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네, 잘 보셨나요? 네, 굉장히 발이 변화무쌍한데요. 아랫발질질을 차고 시선을 떨어뜨려주고 윗발질질로 찬다든지 아까처럼 아랫발질을 주고 들어가서 태기질로 연결시킨다든지 혹은 윗발길질을 주고 들어가서 태기질로 연결시킬 수 있는 네, 발길질과 태질 네, 그러니까 타격과 그래플링을 스탠딩 상태에서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입니다. 네, 그러면 수련생들이 이 전체적인 견주기를 어떻게 수련하는지 수련생들의 수련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법입니다. 예법은 결렬 택견에서는 쓰지 못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해서 예법이라고 하는데요. 결렬 택견에서는 네, 발등이나 발바닥, 손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예법에서는 발 앞축으로 찰 수 있고 발 뒤꿈치 혹은 팔꿈치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릴 수 있고 좀 더 격투적인 기법이 그러니까 결련 택견 이전에 좀 더 원초적인 무술적 기법들이 많은 것을 예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법 견주기는 제 영상에 다양한 그 견주기들 영상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수련생들이 견주기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택견은 이렇게 각 과정에 맞는 다양한 놀이 택견 그리고 견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적었는데요. 네, 추후에 예법은 예법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한번 예법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예법 안에서도 세부적인 견주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후에 따로 한번 예법편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